쌀은 쌀쌀맞아 쌀이랍니다. 쌀쌀맞아 먹기가 쉽지 않은 것이 쌀이지요. 그런데 쌀쌀맞은 쌀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반대의 물과 불이 만나면 맛있는 밥, 사람을 살리는 밥이 됩니다. 마을 한 사람 한 사람은 쌀 같아요. 하지만 그 쌀알이 불처럼 아프고 힘든 시간도 만나고 물처럼 부드럽고 포근한 사람도 만나 서로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밥이 됩니다. 우리 마을은 이렇게 밥이 되는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신촌 원신 그림체 마을이에요. 우리 마을은 2100년 전 강주의 중심지였습니다. 신창동에 사람이 처음 산 곳이기도 하지요. 저희 옆마을에는 반촌마을인데 저희 마을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신촌마을입니다. 그래서 신촌 원시인 그림책 마을로서 그림책을 가지고 신창동에 사시는 젊은 부부들에게 선물이 되고자 마을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활동하신 분들이 다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2019년부터 여성 친화 마을 사업을 통해서 여성들이 성평등에 대한 공부를 하며 올해는 이렇게 역량이 쌓인 것을 가지고 성평등 인형극을 제작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마을에서 6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소개할 책은 밥이 되는 마을입니다. 저희 마을은 대학 가다 보니 이곳에 겨울방학, 여름방학이면 오고 가는 사람이 없고 또 이곳에 상가들도 문을 닫게 되어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서로 동네분들과 마음을 합하여 마을 이곳저곳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해결하는 중에 오래전부터 사셨던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작년 8월에 작업을 하고 작년 11월에 이 책을 저희 마을에서 낳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나오고요. 아주머니들이 나오고 아이들이 나와요. 아이들도 여자아이들이 많아요. 가장 평범한 이야기인데 그 평범한 일의 주체들이 되게 다 여성분들이에요.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장 평범한 이야기이지만 이 평범한 이야기가 실은 제일 아름다운 이야기구나. 그래서 우리 보통의 작은 일상의 사람들도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여기게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을이 이제 그림책을 출판하게 되면서 문화의 소비자였던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들 대표로 해서 문화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 책은 저희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완성하기 위해 저희 어르신들의 삶을 만났습니다. 그 삶은 일상이었습니다. 이 책을 이야기로 남기지 않았다면 그 일상을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일상을 만나면서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일상 속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쁩니다. 내가 가진 작은 힘을 아끼지 않고 남을 위해 내어주는 작은 거인들을 응원하는 책. 그동안 20편의 나비책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비책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우리의 일상은 진행형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 아름다운 일상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나아갑시다. 잘될 거야! 우리! 잘될 거야! 대한민국! 우와!